제가 이 인트로를 한 5번이나 찍어봤거든요. 저왜 이러죠? 안녕하세요. 제니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국어로 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24시간 동안 한국어로만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망했어요. 카메라를 새로 샀거든요? 선명하죠, 엄청. 돈도 엄청 많이 썼고. 카메라를 새로 산 기념으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저 원래 말이 엄청 적은 사람이라 카메라를 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상을 지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리려고요. 그냥 지저분한 그런 브이로그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어로 하는 그런 브이로그이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엄마랑 시장에 가고 있는데 고기랑 야채랑 소금을 엄청 많이 샀어요. 소금을 얼마나 많이 샀냐면 지금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소금을 이렇게나 많이 샀거든요, 엄마가. 김장이나 그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이랑 김장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1년 동안 먹을 양인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식당에 가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김성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최애 식당이 된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집에 와서 또 잤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조깅을 하러 갔거든요. 사람들이 다 조깅을 하면, 운동을 하면 체력이 보충돼서 에너지가 넘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왜 운동을 하고 나면 항상 그냥 피곤하죠? 너무 피곤해요. 그냥 25분 동안 잤어요. 아무튼 네, 제가 스킨케어를 하러 갈 겁니다. 지금은 8시 42분? 이거 1월 20 아우 야 한국어를 못해. 어 짜증나. 9시 42분이고 1월 24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미팅 하나 있는데 재택근무라서 그냥 집에서 할 거예요. 근데 재택근무 너무 좋은 게뭐 아시다시피 재택근무라면 그냥 화장을 안 하고 안경이랑 틴트 조금만 바르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 미팅을 한 다음에 제가 카페에 가서 일을 할 겁니다. 대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카공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카페에서 일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분에 미팅에 가야 돼서 지금 조금 준비를 하러 갈 겁니다. 이따가 봐요. 자, 미팅은 끝났고요. 너무 졸립네요. 하나밖에 없는데, 10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졸려. 진짜 지금 낮잠을 자고 싶어. 아무튼 화장을 하러 갈게요. 자, 다 됐습니다.
아, 메이크업을 다 했고, 오늘의 핏은 이겁니다. Basic but effective 이라고 합니다. 휴! 힐도 신었어요. 버건디로. feel like the rock. 이거 터트닉 입을 때마다 더록 존슨처럼 보일까봐 매번 너무 걱정스러워요. 여기 패니팩만 있으면 됐는데. 오케이,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설명해야 될게 있어요. 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제가 택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블록 찍기가 아직 좀 민망스러워서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고요 속의 외침 스타일로 영상을 찍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만약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모습을 보이시면 더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이미 다된 일이라 그냥 받아들었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더빙을 해볼게요. 제 진짜 목소리로. 지금 택시 아닙니다. 오토바이 운전할 줄 몰라요. 몰라서 택시로 타고 갑니다. 오늘 진짜 더워요. 햇빛 쨍쨍.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어떤 아저씨가 그냥 맨발로 나와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진짜 잊지를 못하네요. 아무튼 지금 일을 시작하고 점심도 여기서 먹을게요. 여기 음식도 엄청 잘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동기 부여가 되거든요. 일하러 갈게요. 집에 왔어요. 저는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낮잠을 조금 잘 생각인데 책을 읽다 잘것 같아요. 오늘 읽고 싶은 책은 제일 좋아하는 책, 알아서 행복해 이라는 책인데 이건 사실 픽션 아니고 에세이인데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책을 꺼내곤 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현관펜으로 좋아하는 문장들을 메모하곤 그러하는데 거의 매장마다 노랗게 되어 있는 문장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책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죽일 때마다 위로가 필요하시면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6시 5분이고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건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가지고 대학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정말 신나요. 아무튼 네, 지금 택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난 일찍 와도 있어요. 사람 없어. 자, 오늘의 빌로그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한국어를 얼마나 까먹었는지 이제 깨달았거든요. 근데 엄청 심해요, 사실은.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다른 언어에 집중하니까 이제 다시 한국어를 할 때 뭔가 억양도 이상해졌다고 느껴졌고 하고 싶은 말도 쉽게 표현을 못해요,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영상 도중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급차, 잠시만요. 그래도 이 영상을 엄청 열심히 찍었고 엄청 재밌게 찍었으니까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 좋아하시면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